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우리 개띠 여러분들과 사주의 술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12월 경자월 운세입니다. 네, 12월 초가 되면은 어때요? 대설이라고 합니다. 대설. 자, 대설이라는 것은 이제 눈이 많이 온다. 네, 우리 강원 지방 북쪽 지방부터 많이 오죠. 그리고 또 22일 정도가 되면 동지 이렇게 됩니다. 동지가 되면은 이제 내년 기운은 거의 시작한다고 봐도 됩니다. 자, 2021년 마무리하는 이 12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일단 지장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금기운도 있고 화기운도 있고 또 토기운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술, 개띠 뭐 이렇게 내가 술토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토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 속에는 뜨거운 열정과 이렇게 금기운과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 중에서 무엇을 쓸 것이냐? 이것이 계절별 그리고 매년 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신축년 경자월이라는 거는 일단 겨울이죠. 그러면은 수기운이죠. 근데 수기운인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이 금기운입니다. 그래서 금기운과 친하다라는 거예요. 토생금 금생수 할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신금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리고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주 팔자가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순 없죠. 대체적으로 이렇다. 라는 겁니다. 자, 금기운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태 배워왔던 것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경쟁은 좀 심할 거예요. 같은 금기운을 쓰는 이렇게 경자 신축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쓸수 있는 거, 바로 내가 내 비춰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예를 배웠다, 공부를 했다, 스트렝스 카드, 그리고 세븐 오브 스워드 경쟁하라라는 카드도 나타나고요. 또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죠. 배운 거 바로바로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너무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바로바로 쓰셔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하는 이 자수에 좀 주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월운을 보고 연운을 보다 보면 이 오는 운 여기에 집중될 때가 있고 또 나한테 또 집중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 사회의 나를 그냥 틀에서 어느 정도 맡기느냐, 순응하느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수에 집중이 되지만, 이 집중되는 곳을 향해서 어느 정도 주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자수로 집중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재물 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난다. 아까 봤던 여러분들의 이 불기운 정화 하나 숨기고 있죠. 이것은 좀 내년 되면은 여러분들 12월 동지 지나면 동지부터 내년 기운 온다 그랬어요. 특히 임인년이 오면 이 병화라는 태양이 뜨게 됩니다. 불기운 여러분들의 이 동지 시작하는 기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내년에 되면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 전까지는 지금 해오던 걸 포기하면은 안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더 스타 카드예요. 자, 이거 망신살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자꾸 드러내서 내 주장을 자꾸 피력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또 숨어 있는 기운은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 기운은 이 무토라는 기운입니다. 여기에 이 계수와 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기운이 나타나거든요. 화기운이라는 것, 이것이 내년부터 여러분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삼합이라고 합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공부, 뭐 정신적인 건, 그리고 이상했던 거, 꿈꿨던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내년에 시작하셔야 돼요. 뭐든 시작하시면 좋아요, 내년에는. 자, 그래서 이때는 토생금 금생수 하니까 어쨌든 많은 일거리가 있겠어요. 바쁘겠어요. 이렇게 차를 몰고 어디 어디 돌아다니는 그런 활동, 그리고 손님이 좀 많아지겠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토기운이다 보니까 화개살이라고 합니다. 화개살이 이제 제살을 봤다. 제살은 어딘가 좀 가둬져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제살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을 좀 묻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꾸준히 하던 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 묻어놔라라는 거죠. 주식을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좀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이거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시기를 보아라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이것은 격각살이죠, 여러분들. 왜 격각살이냐? 술, 해, 자, 축.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살 외울 때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제가 좀살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장간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격각살이 뭐냐?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나의 삼합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오술 운동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화해 운동을 하시는 양적인 기운이 있으신 분들인데, 여기서는 신자진이라는 수의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나의 이 왕인 오화를 자수가 치료한다. 그래서 나의 삼합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들에 대한 포기를 하게끔 하는 그런 자수. 나의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해왔던 거 무너지지 않게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 배우시는 거 좋겠다. 국가 자격증 따는 것들 괜찮겠다라는 거죠. 자, 물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물상. 보면 이 신축년 경자월이라는 것은 어떤 큰 산에 이제 막 이렇게 막 눈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이 겨울에. 그쵸? 여기 막 돌산이고 막 이런데 이 중에서도 얼어있는 그 계곡물들이 있어요. 졸졸졸졸 흐른다라는 거예요. 물은 흐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이 술토라는 그,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정화의 뜨거운 마음, 꿈과 이상으로 이것을 녹인다. 계속적으로 녹이니까, 어때요? 이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이 여기서 살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술토, 무토, 바탕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녹여주고 품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운이 올라간다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됐죠, 여러분들? 또 제가 이 보는 관법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성, 좀 다툴 일도 있어요. 형제 자매라든지, 여러분들 뭐, 이사 가고, 부모님들 챙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돈이 좀 가족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나네요. 그러면 적어놓은 순서대로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94년생 혹은 갑술일주들 보게 되면은요, 어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그렇죠. 아무래도 금극목하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쟁 좀 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래요. 자, 병술일주라든지, 우리 46년생, 06년생
두신 분들도 보셔도 되고요. 이 경자월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돈 기운이 있고 돈 기운으로서 나의 관도 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다소 들어갈 일도 있고 내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들 있고요. 내가 학원 끊어서 공부해야 될 일도 있어요. 자식분들한테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들어올 돈은 또 의외의 돈이 있는데 요걸 좀 모아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나의 재능을 좀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는 거고요. 돈좀 나갈 일은 어쩔 수 없다. 좀 유의하셔라. 가족들에게 나갈 일이다. 자, 무술일주라든지 58년생 보게 되면은 토생금 금생 수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토로 이렇게 탁돼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예전에 해왔던 것들, 최근 3년간 해왔던 것들에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계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활동이 좀 늘어나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자의적인 것들 괜찮다. 그래서 예술하시고 스포츠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다. 돈 기운 있다. 역시 돈 좀, 묻어두고 모아둬야 된다라는 거 있고. 70년생이나 우리 경술 일주들 볼게요. 경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또 경자가 왔네요. 친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토생금 하던 분이니까 금생수하기가 좀더 수월하겠죠. 쉽겠죠. 그래서 많은 활동성이 있고 바쁘다. 하지만 경쟁해야 된다.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 경쟁해서 승리했을 때는 금생수, 사주에 이제 화라든지 토가 있으면 여기 일단 토는 있으신데 화가 있으면은 더욱더 좋겠다라는 거. 또한 목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경술생인데 목화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는 봄, 여름 혹은 화토가 화목이 많으신 분들 괜찮겠다라는 거죠. 재물운 그리고 관운도요. 자, 82년생이나 임술일주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금생수 해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겁재가 따라왔는데요. 문서 계약이라든지 어떤 공부하는 데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무언가를 뿜어내는 그런 양인살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괴강살이라든지. 그렇죠. 임술이라는 글자가 그렇습니다. 자, 나의 책임과 의무가 늘어나고 승진수는 있으나 다소 그 책임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가고 도장 찍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찍어야 되겠다. 너무 성급한 계약 체결은 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술토 그리고 개띠 분들 이렇게 12월 달에 여러분들 빠르게 써먹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차근차근히 이제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12월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개띠분들, 여러분들 특히나, 또 많이 좀 애착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띠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